지금부터 김건희 특검,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 퇴진 외친 애국대학생 석방하라 기자회견을 참가자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세를 이어서 구호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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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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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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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분들 단위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연서명해주신 단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민주 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원불교 평화행동,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국민주권당, 진보당, 촛불전진, 진보당 김혜씨, 안진걸 소장님, 이정열님, 그리고 민주연합 회원지부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대학생들의 투쟁이 비단 대학생들만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 온 국민이 영원한 투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70% 넘는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촛불이 끝난 늦은 시간에도 촛불 시민분들이 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서 연대도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한 탄원서의 숫자가 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온 국민이 바라는 뜻이다.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국민들의 민심이고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서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즉각 특검하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애국대학생의 동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생분을 모시고 이 투쟁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지금 당장 애국대학생 석방하라 이 내용으로 바로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행된 대학생 동생 윤결해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주가 조작을 하고 민생을 짓밟는 범죄자 김건희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목소리를 내며 면담을 요청한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당하고 면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경찰서 안에 억울하게 연행당한 대학생입니까? 추운 날 밖에 나와 싸우는 우리입니까? 지금 경찰과 검찰과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는 건 영부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언니가 끌려가는 걸 보며 화가 났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대학생을 개처럼 끌고 가는 모습에 화가 안 날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이 화를 원동력으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나오고 김건희 특검을 이뤄내고 윤석열을 탄핵할 때까지 같이 싸웁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대학생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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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애국대학생 동생답게 너무나도 힘찬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생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대학생들을 가둔 것은 우리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것을 원동력으로 바탕으로 우리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퇴진까지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대 발언을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단위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국민주권당에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신동우 위원장님을 힘찬 함성으로 모셔서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 좀 보려고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싸워주고 계시는 우리 대학생 친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 용산경찰청소에서 이쪽을 향해서 대학생들이 뭐 집회를 뭐 어쩌고저쩌고 불법이다 뭐 신고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로 저는 대학생이 아니고 딱 봐도 이 안에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도 있고 여러 그 단체의 사람들도 있으니 저희는 대학생 이 모임이 대학생 집회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서에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서 뭔가 시끄럽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그 협박성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여기를 신고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집회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국민주권당에 지금 당장 가입하시고 당원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뭐가 되느냐? 정당 연설의 자리로 바뀝니다. 우리나라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데서나 1인이든 여러 명이든 그냥 모여갖고 정치 얘기를 하면은 정당 연설회가 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에요. 예, 신고하지 않아도 바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조짐이 보이면 바로 국민주권당 가입해서 이걸 정당 연설회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저희 국민주권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약자와 함께 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 그 대통령 면담 하려고 그 장소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혹여라도 하게 되나 그거를 이제 보려고 쭉 봤거든요. 그랬는데 평화적으로 진짜 순수하게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걸로 스스로 그쳤습니다. 그거를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짓밟고 내려갔던 것은 국가였고 국가폭력이 거기에서 난무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잘못을 하면은 유생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천천히 걸어갔죠. 만나보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왕권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학생들이 대통령한테 좋은 소리, 옳은 소리를 하려고 열심히 아주 빨리 만나보고 싶은 듯 달려가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네.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네, 그 좋은 뜻을 이해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을 군사, 정치외교 모든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서 실현코자 떨쳐 일어선 정당 국민주권당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정당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신동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조선시대 얘기했는데 조선시대 유생들과 상소에 관련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 소설 한 구절 얘기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 그 시작했던 게 세종 때서부터 고종까지 약 80여 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80여 차례 상소를 올릴 때 어떻게 했느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성균관에서 경복궁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그냥 종이에다 좋은 글 써서 자신들의 주장을 써서 그냥 올리는 것. 그냥 그게 상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80여 차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폭력이 있었느냐? 그 엄청난 왕권 시대에 유생들의 성균관 유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유생들한테 국가폭력이 있었냐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 뭐가 있었냐 오히려 왕들이 그거를 경청하려고 했습니다. 세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상원자를
처벌하지 말라. 성종은 이런 그 상소문을 올리는 이 자체가 정치행위로 인정을 하겠다. 인조는 이것은 왕족이라 할지라도 이 유생들이 올리는 상소문, 유소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가로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네. 영조는 이 학생들이 올리는, 유생들이 올리는 유소는 대신들이 올리는 상소와 동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졸은 소리를 올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권 시대도 아니고 봉건 왕조 시대도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옳은 소리를 위해 만나자고 하는데 이것을 폭력으로 짓밟고 연행하는, 그리고 일신을 가두는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조선시대 이전 무신시대였고 폭력이 나무였던 고려시대로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아주 더 옛날 얘기로 가봅시다. 소설 얘기인데 저는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참고로. 하지만 마태복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대 복음서 중에 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4대 복음서는 참고로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냥 소설이죠. 네, 이제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뭐 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 헤롯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헤롯 왕이 그 아기가 뭐라고, 그 가장 순수하고 아주 힘없는 그 아기가 뭐라고, 그것이 무서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였다라고 이제 소설에는 써 있죠. 이 말은 뭐냐?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나러 갔다. 동방박사는 대학생이라고 봅시다. 대학생이 헤롯, 윤석열을 만나러 갔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만나러 갔는데 헤롯이 좋은 뜻을 다 아기를 죽였듯 이 윤석열 정권이 국가폭력을 이용해서 아기들을, 우리 좋은 뜻을 다 죽였다. 이 말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면담 요청을 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국가폭력이 동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구약 성서를 통째로 외웠다라고 주장한 자가 있었죠. 최근에 전 우리나라에 다 밝혀졌듯이 통정거래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게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기소조차 당하지 않는 이 현실 너무나 황당합니다. 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난 것마저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것, 또한 예배당 교회를 돌며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그 안수를 받고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배움을 받고 그 헤롯이 되어 많은 국민의 좋은 뜻을 묵살하고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주권당은 아픈 곳, 저 낮은 곳, 그리고 선한 곳, 선함을 위한 곳,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곳,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구속은 연행됐지만 이 자체가 구속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구속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 연대하고자 이렇게 샀습니다. 가만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세상 빨리 끝내기 위해서 더더욱더 연대해 나갈 것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구하나 외칠까요? 연행된 대학생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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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찬 연대의 발언해 주신 신동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옆에서 용산서가 자꾸 경고 방송을 하는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어제 대학생들이 외친 목소리 또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뜻을 전하고자 우리 대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학생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여기서 범죄자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고 김건희입니다. 특급 범죄자는 다름 아닌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이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김건희입니다. 이 자들을 지금 당장 특검하고 지금 당장 깜빡이 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학생들의 발언과 어제 대학생들의 행동 그리고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다음 발언입니다. 김건희 특검 외치다 연행된 애국대학생 지금 당장 석방하라 라는 내용으로 대학생의 발언 힘차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대학생 석방하라고 요구하러 온 대학생입니다. 어제 대학생들이 정말 정당한 외침을 했습니다. 국민의 70%가 찬성한 김건희 특검 똑바로 해라. 윤석열 거부권 왜 했냐 라고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 바닥에 굴리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연행인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연행해가면서 대학생들 지금까지도 면회 하나 안 시켜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정권, 이 경찰들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대학생이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포 등등에서 수많은 경찰서에서 대학생들이 아직도 면회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모님 그리고 변호사가 오면 면회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가도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내 아들 보러 왔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신원이 조회가 되지 않았다면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들의 개 경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한 대학생, 애국대학생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 대학생들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이곳 용산경찰서 경찰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시하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정당히 외친 우리 애국대학생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외친 애국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네, 힘찬 발언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누가 범죄자입니까? 윤석열! 대학생들 행동 너무 정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가 어떤 자입니까? 특급 범죄자입니다. 그냥 범죄자도 아닙니다. 주가 조작, 학력 위조, 뇌물수수, 국정농단 이렇게 굵직한 범죄를 일으킨 자가 김건희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한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감히 어떤 청년이, 어떤 대학생이, 어떤 국민이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뭐라도 들고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대를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자는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대 발언입니다. 오늘 또 촛불행동에서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강남 촛불행동 또 용산 촛불행동에서도 와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강남 촛불행동 윤현주님을 모시고 힘차게 연대 발언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촛불행동에서 활동하는 청년 윤현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새해부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슬픈 일이지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있는 자기 부인을 보호하겠다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왜 특검을 거부하였냐고 면담을 요청하러 간 대학생들이 연연될 정도로 큰 죄인가요? 얼마나 정당한 행위인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 소통을 얘기한다는 대통령이라 했으면서 이게 정말 말과 행동이 맞는 건지 개탄스럽습니다. 탄핵 민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시국에서 애국 대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분노만 더욱 키울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발악하는 것을 보면 끝이 가까워지는 게 보입니다. 또한 저는 요즘 이런 애국 대학생들에게 많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행된 학생들보다 이 세상을 위해 청장년층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기자회견을 보시는 청장년층 분들은 이 애국 대학생들과 함께 뜻을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또한 저도 애국 대학생과 함께 투쟁할 거고 우리 국민은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애국 청년 연행이 웬 말이냐? 즉각 석방하라!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수용하라. 감사합니다. 야!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용산 촛불행동에서도 또 연대 발언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용산 촛불행동 회원님 모시고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 촛불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경찰분들이 지켜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든든합니다. 용산 촛불에서는 지금 70% 이상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그리고 많은 간호사법을 통해서 입법이, 법안이 마련되길 바랬지만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 저희는 좀 언니 누나로서 되게 기쁜 마음이 들고, 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면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면회가 안 된다는 게 사실 저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과는 현재 상황이 너무 달라서 좀 놀라울 따름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들이 우리를 좀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우리랑 같은 시민인 걸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족들을 얼른 만나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자회견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범죄자 김건희를 즉각 특검하라! 방탄정권 윤석열을 지금 당장 탄핵하라! 애국계 학생 즉각 석방하라! 네, 앞서 용산 촛불행동 회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참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지금의 광경이 너무나도 달라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송파경찰서에 갔습니다. 그곳에 4명의 여성 대학생들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면회가 냅다 정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경찰청 지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침이어서 면회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회는 그리고 묵비는 기본 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치인들 기본 권리가 바로 묵비이고 그리고 면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권리를 경찰청 지침이라는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경찰서입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서 이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주겸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사는데 주겸조차 반입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경찰 실태입니다.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히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눈을 이야기했듯 우리
이리저리 바닥에 끌고 다니고 그리고 목소리 외치는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끌고 가고 여학생들에게 남경에 둘러붙어서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입고 간 옷이 찢어지고 살이 붉게 올랐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국민의 입을 막고 있는 주범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찰들이 아직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총도 칼도 들지 않고 오로지 맨몸과 목소리로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대학생들이 외친 목소리는 국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국민들은 더우나 추우나 거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1년이 넘게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대학생 20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목소리를 경찰들은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의 개가 되어서 권력의 앞자리가 되어서 그들의 권력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들어간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면회도 안 되고 심지어는 단식으로 투쟁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없어 보인다며 주견조차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경찰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애국대학생들을 지금 당장 석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이 민심입니다. 거부권을 남용하고 이런저런 사기를 쳐놓고도 국민들을 희생시켜놓고도 아무런 죄값을 받지 않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받들어야 진정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전달한 대학생들 그리고 이 목소리를 지지해주시는 국민분들 덕분에 탄원서가 벌써 1만 장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안에서도 대학생들이 지지 않고 구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학생들도 밖에서 끝까지 국민분들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적인 경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애국대학생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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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찬 발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 20명 넘는 대학생들이 관악서, 마포서, 송파서, 용산서 이렇게 네 곳에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직계 가족이 찾아갔는데도 어머님이 직접 찾아갔는데도 면회가 안 된다! 라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게 2023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겸도 최소한의 물품도 반입을 안 해주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송파서, 마포서, 용산서, 관악서에 항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항의 전화해서 반드시 안 되는 우리 대학생들이 주겸을 오늘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인 면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정말 대진연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사랑하는 촛불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김옥수 어머님께서 직접 자리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김옥수 어머님을 힘찬 박수로 모셔서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께 너무 미안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투표권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어르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저도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 보기도 아깝고 만지기도 아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을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들은 배가 부릅니다. 요구한 거 못 사주면 마음이 아파서 늘 생각하고 그거 언제 해결해 줄까 고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들을 세상에 끌고 가고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려대하고 연대하고 연대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정말 철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강화문에서 시청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학생들이 대학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열정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를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들 잘 자라주셨고요.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옳은 말 하셨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살겠다고 같은 당연 사람들도 꼬리 내리고 다 윤석열 앞에 고개 숙이고 개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힘듭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고 취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 발령되고 알바하면서 공부하면서 부모님 속 썩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무사히 20명 꼭 부모님 곁으로 보내주시고요. 용구질 알 수 없다고요. 근데 왜 다 곳곳에 흩어놓으셨습니까? 그거는 다 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경찰과 우리 선량한 시민 그리고 이렇게 예쁘기만 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대치를 시켜놓은 게 누구입니까? 경찰분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하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무원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해도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옳은 말 하면 잡혀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설마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겠어? 근데 됐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아서 우리들의 설마가 나 하나쯤은 투표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정말 70년대보다 더 무서운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부모님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고 국민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이 어두운 대한민국, 절망적인 대한민국을 이제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대학교에서 지식인들이라고 하시는 교수님들 이제 소리를 내어주십시오. 배웠으면 배운 값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말 못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먹을거리로 죽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1년째, 11년 두 번, 22년 동안 잡을 수 있는 정어리 때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음식주 중에 우리 아이들의 의식과 먹는 음식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정의에 타오르고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사는데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 어르신들 제발 제발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행동해 주십시오. 제 손에는 이곳에 잡혀갔다는 친구의 편지도 있습니다. 제가 몇 푼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후원을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깨같이 감사의 편지를 써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만 자란 이 아이들 무엇 때문에 옳은 말 한다고 네 살아있으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송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 죽어있는 양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제 부자인 대기업 총수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제일 불쌍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였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총수들보다 여기 서 계시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십니다. 이 치유의 정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를 비롯한 우리 50대, 30대, 20대도 한 마음으로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가게는 애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우리나라 너무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나라 너무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서 다시 시작합시다. 경찰분들 이 추운 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각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어느 분 한 분의 돌이킴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앞으로 100년 후퇴한 100년 앞으로 100년 더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한민국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용기 잃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 뒤에는 우리 부모가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고 응원해 주십시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물질로 내 온 마음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학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있었는데요.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윤석열을 탄핵하고 하기 전에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리고 김건희를 구속하라. 대학생을 네, 이 세 가지만 외치고 제 자리에 물러가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대학생을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옥수 어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뒷배는 더러운 권력과 돈이라면 우리 대학생의 뒷배는 이런 촛불 어머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촛불 시민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은 끝까지 싸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승리의 그날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애국대학생의 어머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국대학생의 어머니를 모셔서 또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자랑스러운 대학생들 엄마입니다. 예, 우리 딸들 자랑스럽죠, 우리 아들하고. 근데 윤석열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폭력도 안 쓰고 면담하러 갔습니다.
예, 대통령 면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깔아뭉기고 때리고 그 가랭이 찍고 밟고 그리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경찰서장은 들으라. 경찰서장은 이 자랑스러운 대학생들을 빨리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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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석열이 하수인이 되지 말고 대학생의 부모가 부의 마음으로 면회할 수 있게 해주고 오늘 면회가 안 되면 이 엄마들은 목숨을 겁니다. 예,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러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면회가 안 되면 목숨을 걸러 나왔으니까 하수인들은 빠지시고 경찰서장 나오세요. 면회 지금 당장 해주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학 자랑스러운 대학생들 빨리 석방할 수 있도록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하수인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학생들 예 빨리 석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학생 엄마 목숨 걸러 나왔습니다.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야! 다시 한번 애국가서 우리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네. 저희가 진짜 이렇게 싸워서 반드시 윤석열 탄핵 그리고 김건희 특검 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 저 유치장에 가두더라도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싸움을 멈추지 않고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학생 발언입니다. 대학생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 반드시 이뤄내자라는 내용으로 우리 대표님의 발언 힘차게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대학생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대학생의 힘, 그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경찰들이 저희를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경찰분들 속눈썹이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 경찰분들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를 기자회견 시작자랑 다르게 이렇게 쭉 둘러싸고 아까 전에는 협박방송까지 하고 통행방해한다면서 자기들이 통행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제 수명의 대학생들이 열심히 투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명 5천만 대한민국 인구를 봤을 때 너무나 작은 숫자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간담을 선언케 했고 경찰들을 동원했었고 막 그럴 수밖에 없게 했으며 지금 이렇게 그 대학생들의 뜻을 함께 공유하는 다른 대학생들과 촛불 시민분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투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저희를 막고 있는 것, 경고방송하는 것, 면회 안 시키는 것, 음식도 안 넣어주는 것, 전부 그 수명의 대학생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명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저 정권이, 그 정권의 하수인 경찰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생들의 힘 우리 근현대사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한 3.1운동에서부터 해방 이후에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 그리고 박근혜 탄핵 이르기까지 역사가 변화하고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그 순간마다
그 자리마다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정신의 위협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업회가 대학생들이 그 뜻의 위협마다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이미 심히 마르도록 못에 기가 막히도록 이야기했던 그 허울 좋은 빚 좋은 개살구였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가를 온 국민에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조차 가르쳐주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학생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까지 우리 소명한 대학생들의 전북 풀려나는 그날까지 저희 대학생들 수명의 대학생들이 보여주었던 그 기계와 정신 그리고 그 힘을 계속 보여줘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바로 그 마중물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퇴진과 탄핵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구속 그리하여 정의가 물결처럼 무너는 그날에 대한민국이 반드시 올 것임을 저희가 수험회와 대학생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투쟁하면서 대학생의 힘으로 윤석열 퇴진과 탄핵 김건희 특검 반드시 이뤄낼 것을 국민분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염의 대학생들 따라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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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각성했다! 김건희를 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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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의 힘으로 반드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탄원서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 정말 많은 촛불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힘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리통하면서 기자회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통 제 말을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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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투쟁은? 대학생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었다! 정당한 투쟁이었다! 촛불 국민들의 지지! 촛불 국민들의 지지! 탄원서의 숫자가? 탄원서의 숫자가?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대학생 석방 촛불을 외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마포, 관악, 송파, 용산서로 20명의 대학생들이 다 나눠져서 이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물품인 이제 소금, 주겸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마그밀 같은 것도 반입이 되어 있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직계가족은 면회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직계가족이 다 면회를 하러 갔는데도 말도 안 되게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면회 접견을 가족 접견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강하게 좀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항의 전화나 항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석방청원 석방촉구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요. 배진연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석방촉구 탄원서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단체에서 함께 뜻을 하고 싶으신 이 단체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연서명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앞에서 이제 5시쯤부터 각자 경찰서에 4개의 경찰서로 흩어져서 1인 시위, 석방촉구 1인 시위를 하려고 하고요. 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경찰서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또 지지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